특히 단 것. 네. 아. 강력 불량이라고 단 걸 전혀 안 먹고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 먹고 싶은데 무조건 참으면 이게 또 스트레스로웁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과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당뇨 딱 걸리는 듯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과일부터 끊어요. 선생님, 맞아요. 여기 장본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일 잘 안 먹는데. 저도 과일 먹고 싶으면 미칠 때요. 먹었죠? 그럼 바로 후회하잖아요. 쫙 올라가니까. 예.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당뇨인 분들도 또 당뇨 걱정인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제가 380까지 치솟았던 혈당을 조절하면서 과일을 먹을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까?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것보다 오늘은 우리 신동윤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이 엄지에 제왕하면서 열어주시죠. 지금 너무 궁금하니까. 아, 예. 엄지에 제왕! 말린 거? 말려서. 이건 뭐, 네. 이건 오래 사과가 아니고 말린 사과하고 큰 사과네요. 아, 맞습니다. 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 방법은 바로 오래 사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오래 동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거예요? 아, 예, 비슷합니다. 어? 어? 아, 오래 사과하기 위해서는 말려서 드시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아, 당뇨는 식단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저 역시 약을 이제 먹지 않는 대신에 먹는 음식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일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과일을 말려서 먹는 거였어요. 말리는 거. 조양기 씨가 시큰둥한데요. 네. 아니, 왜냐면 말린 거는 당분이 더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생으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말렸을 때 당분이 더 올라가는데 어떻게 말린 게 더 나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생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말린 과일을 드실 때 같은 양을 먹었을 경우 몸속에서 어느 게 더 천천히 분해가 될까요? 아, 알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생과일을 드시면 말랑말랑하죠. 부드럽죠. 네. 사각사각하죠. 네.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지금 쭉쭉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저는 이 말린 과일을 먹을 때 혀에다 넣고 흘려. 사탕처럼 녹여서 먹거든요. 아~